이 고글입니다. 고글을 써서 쓰고 그 다음 이 보호막을 다시 이렇게 또 착용을 합니다.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. 제가 이 예초기를 차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양쪽 어깨끈을 있으면 어깨끈을 먼저 둘 다를 이렇게 먼저 낍니다. 먼저 끼고 나서 일어나면서 이렇게 일어나서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그 이 고무끈에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걸어 줍니다. 그러면 내가 이 자루를 잡지 않아도 되겠죠. 그 다음 두 번째로서는 왼쪽 어깨끈을 이것을 마찬가지로 이 고무끈에 이렇게 거리를 해서 이렇게 겁니다. 그 다음 이 끈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 어깨끈에다가 다시 걸어서 맵니다. 그럼 왜냐하면 이거 걸어서 매는 이유는 이것을 매지 않게 되면 왼쪽에 맨 어깨끈이 자꾸 벗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묶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. 뭐 예초기 작업하는데 뭐 그래 복잡하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예초기 작업하고 나서 팔이 떨린다 뭐 팔이 너무나 아프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을 훨씬 더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서는 이 어깨끈 이 등받이를 딱 달라붙게끔 하는 이 어깨끈을 마지막으로 이제 묶어줍니다. 이렇게 묶어줘서 허리에 딱 달라붙게끔 뭐 그러면 이 예초기 작업을 할 때 이것이 훨씬 더 수월하게 됩니다. 또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부분을 좀 보세요. 제가 지금 손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예초기를 시동을 겁니다. 보통은 땅에다 놓고 시동을 걸고 이거를 들 때마다 위험해서 하는데 이렇게 짊어지고 시동을 겁니다. 이 끈을 당기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. 자 이렇게 시동을 건 상태에서 적어도 5분 정도 예의를 지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가열이 되었을 때 이제 끈을 닦으면 되겠습니다. 자 조금 전에 예초를 감나무밭 밑에 예초를 한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깔끔하게 다 깎았습니다. 그럼 왜냐하면 예초를 자주 해주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습기가 너무나 과도하게 있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고 특히 또 벌레들이 많이 쪼여 있는 것들을 억제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앞으로 예초기 관련 동영상을 시리즈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